반갑습니다. 창호 종합 기계입니다. 오늘 태핑머신 M16 출고 전 시운전에 앞서서 몇 가지 설명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렇게 전화상으로 주문을 하시는데 주의할 게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무역상이라든지 다른 타 업체 아니면 개인한테 구매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오셔서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뭐 해드릴 수는 없고요. 구매 후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업체 평판이나 이런 걸 많이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운전을 하게 되면 상기 부속이라든지 내용 그리고 꼼꼼하게 저희가 이제 오퍼레이트도 하고요. 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배라든지 비행기로 오다 보니까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손잡이 같은 경우 보시죠. 저희도 종종 확인하는데 이 손잡이나 플라스틱 이 케이스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분께서 불만이 해 직구로 해서 적당한 금액에 구매를 했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파손되어 있는 거야. 그런 경우 어떻게 보상이나 아니면 이제 AS 관계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박싱을 다 해체를 해서 꼼꼼하게 확인을 다 하거든요. 심지어 저희 이제 볼팅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까지 확인을 하니까 당연히 재포장했을 때도 꼭 혹이라든지 어떤 이제 파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재포장을 해서 출고를 합니다. 제일 주의하실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구매 후기, 그 다음에 그 업체 평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냥 오파상으로 해서 무역만 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기계도 생산하고 이렇게 제조하고 하는 업체인지 그런 거 참고하시면 구매하시는데 애로가 없으시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